안녕하세요. 네. 훔친 거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매니저 왜 그래 자꾸? 전북전 항상 얘기했잖아.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 한번 이겨보자, 이겨보자, 이겨보자. 그게 지금 6년 됐다. 어? 생각을 잘해야 돼. 작년 FA컵 홈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2대2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멘탈리티가 선수들이 뭔가 두려움에 있을 거고, 지금 뭔가 전북이랑 하면, 울산이랑 하면 뭔가 좀 골을 넣는데도 우리가 뭔가 불안한 느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강팀인지 아닌지를 이번 주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의 지금 기로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단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냉정하게. 우리보다 좋은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할지를 좀 진짜 본인들이 준비해갖고 후회 없이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세 경기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는 선수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신경 갖추고 준비 잘 하자고. 내일 마지막 하루 준비 잘 하자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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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